지금부터 그러면 오영훈 도정이 새롭게 발표한 중상관 관리 계획안의 쟁점을 하나씩 토론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행정 절차상 문제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. 이 제주도가 계획안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이틀 뒤인 8월 7일에 주민 의견을 듣겠다며 공고를 냈는데 공고 당일에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 이를 놓고서 공청회를 열기 그래도 한 2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. 자, 이런 법률 위반 맞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이게 공청회냐 아니냐 이 형식의 논리거든요. 그 형식의 공청회 아니라 그러면 그냥 한번 설명회 한 거다 하면 행정 절차법 위반은 아니겠죠.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 주민들은 공청회라고 받아들이죠. 단순한 설명회라고 받아들이질 않거든요. 그러면 14일 동안 행정 예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사실 법적 성격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. 제주도가 이건 도시계획은 아니다.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공청회를 할 텐데 이게 도시계획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회다라고 빠져나가긴 하더라고요. 이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 뭐 이게 설명회든 공청회든 이거는 가급적이면 충분히 이제 주민들한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든 이제 공청회든 진행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 참석 대상자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은 좀 확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법적인 기준을 따지기 전에 저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이제 와서 보시라 이런 좀 홍보가 있었는지 근데 이게 보면은 공고 저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얘기가 그 사실을 알았는데 공고하고 당일날 이제 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